포토샵에서 일반 사진을 미니어처 모델로 만드는 세 번째 강좌입니다. 비스포크 마스크를 사용해서 미니어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노하우를 소개합니다. 틸트 시프트 엑스퍼트 강좌를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CG 빠삐입니다. 이미지의 크기는 3000픽셀입니다. 제일 먼저 하실 작업은 원근감의 왜곡을 보정하는 작업이에요. 보시면 빌딩이 위쪽으로 갈수록 바깥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빌딩의 기울기를 반듯하게 만들어 볼게요. 이 작업을 Shift Movement라고 합니다. 원근감의 왜곡을 보정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Perspective 기능입니다. 레이어를 복제합니다. Ctrl-J, Edit, Transform Perspective. 그리드를 켜볼게요. 가장자리의 핸들을 안쪽으로 움직여서 원근감을 보정합니다. 빌딩들이 대충 반듯하게 되었지만 사진이 홀쭉해졌어요. 빌딩 높이를 줄여줍니다. 사다리꼴 모양이 되었어요. 양 옆에 잘린 부분을 자연스럽게 채워줄게요. 컨트롤을 누른 채 레이어를 클릭합니다. 선택 영역을 반전. 이 상태에서 Select, Modify, Expand, 30픽셀 선택 영역이 확장되었어요. Edit, Fill, Content Aware. 빈 공간이 자연스럽게 채워졌어요. 지금 채워진 가장자리 부분은 블러 처리가 될 거라서 약간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Tilt Movement, 초점 영역 보정하기. 레이어를 한 개 더 복제합니다. 이름은 Bespoke Mask. Bespoke는 개인의 주문에 따라 맞춤이란 뜻이에요. 나중에 작업할 거라서 일단 눈을 꺼놓을게요. 아래 레이어 이름은 Blur Layer라고 할게요. 블러 레이어를 스마트 오브젝트로 바꿔줍니다. 미니어처 효과를 위해서 틸트 시프트 블러를 적용할게요. 필터 블러 갤러리 틸트 시프트. 틸트 시프트 기본 설명은 지난 강좌를 참조하세요. 키보드에서 M을 눌러서 초점 영역을 확인합니다. 초점 밴드가 보이죠? 중앙에 제일 높은 빌딩에 초점을 맞추려면 샤프 에어리어를 확장시켜야 하는데 모든 건물들의 블러 효과가 없어집니다. 실제 틸트 시프트 렌즈를 사용해서 촬영을 했다면 초점 거리가 개선되어서 큰 빌딩까지는 초점이 맞고 큰 빌딩 뒤편으로는 블러 처리가 될 겁니다. 위쪽에 실선을 아래쪽으로 내려줄게요. 실선을 초점 거리상 가장 멀리 있는 건물의 바닥 정도까지만 맞춰주는 거예요. 조금 헷갈리시나요? 포토샵의 틸트 시프트 블러는 거리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피사체가 너무 클 경우에는 초점 영역을 비스포크 마스크로 따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블러값만 설정할게요. 20, OK. 비스포크 마스크 만들기.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최종 결과물입니다. 선명한 빌딩들이 초점 영역인데요. 눕기 작업으로 만든 레이어 마스크입니다. 초점 영역에 맞춤 마스크를 만들 거예요. 비스포크 마스크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왼쪽 툴바에서 퀵 셀렉션 툴로 드래그하면서 선명하게 보여질 빌딩들을 대충 선택해 나갑니다. 비스포크 마스크로 만들어질 영역을 대충 잡아보는 거예요. 키보드에서 Q를 누르면 선택 영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다시 Q를 눌러서 되돌아옵니다. Add Layer Mask. 이제부터 마스크 작업을 할 건데요. 빨간색 솔리드를 하나 만들어서 아래쪽으로 보내줍니다. Opacity 40%. 오늘은 패스로 디테일한 마스크를 만들어 볼게요. 패스 작업을 시작합니다. 초점 영역의 가이드를 미리 설정해 두면 작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패스가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마스크 영역은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으니까요. 패스 작업을 할 때 스마트 필터의 눈을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요. 저는 한 번에 패스 작업을 했는데요. 패스를 나눠서 작업하셔도 됩니다. 여기 에펠탑 부분은 일단 패스를 간단하게 그려주고 나중에 디테일한 마스크 작업으로 마무리할게요. 전체 패스가 완성되었어요. 패스 패널에서 컨트롤 클릭해서 패스를 선택 영역으로 바꿔줍니다.
이제 마스크 영역을 깔끔하게 수정할 수 있어요. 스마트 필터에 눈을 켜서 블러 효과를 다시 활성화시켜줍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 하늘 위쪽에 빌딩 가장자리가 블러링이 되었어요. 자연스럽게 하려면 이렇게 빌딩 가장자리가 깔끔해야 됩니다. 배경을 수정해서 해결해 볼게요. 노하우 팁스 스마트 오브젝트. 스마트 오브젝트를 더블 클릭합니다. 창이 하나 더 생겼죠? 스마트 오브젝트 안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왼쪽 PSD 파일은 원본이고 오른쪽 PSB 파일은 스마트 오브젝트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스마트 오브젝트 파일에서 레이어를 복제합니다. 라소 툴로 대충 문제가 되는 빌딩을 선택해줘요. Edit, Fill, Content Aware. 빌딩이 자연스럽게 지워졌어요. 수정한 것을 반영하려면 스마트 오브젝트를 저장해야 돼요. 원본 PSD 파일로 가면 빌딩의 가장자리가 깔끔해졌어요. 다른 것도 같은 작업을 해줍니다. 좋습니다. 이제 빌딩의 가장자리가 깔끔해졌어요. 여기 에펠탑 부분을 마무리해 볼게요. 아까 패스를 너무 간단하게 그려서 너무 어색합니다. 추가 마스크 작업이 필요합니다. 스마트 오브젝트에 가서 앞에서 컨텐츠 어웨어 기능을 사용했던 레이어의 눈을 잠깐 꺼줍니다. 스마트 오브젝트를 저장합니다. 원본 포토샵 파일에서는 스마트 필터에 블러 갤러리도 비활성화 시켜줍니다. 빨간색 레이어를 켜주면 정교한 마스킹을 할 수 있어요. 브러쉬 크기와 오파시티를 조절해서 마스킹 작업을 시작합니다. 에펠탑이 자연스럽게 합성이 되도록 지워졌던 주변 구조물들을 만들어 갑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마스크 영역의 브러쉬로 에펠탑을 덧칠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좋습니다. 전체를 확인해 볼게요. 틸트 시프트 블러를 다시 활성화 시킵니다. 스마트 오브젝트에서 아까 눈을 꺼두었던 레이어도 다시 켜줄게요. 스마트 오브젝트를 저장합니다. 좋습니다. 비스포크 마스크 레이어가 초점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키보드에서 Alt를 누른 채 마스크 영역을 클릭하면 마스크 영역을 편집할 수 있어요. 가이드를 켜주고 아랫부분을 블랙으로 칠해줍니다. 사진의 아래쪽을 자연스럽게 블러 처리할 수 있어요. 되돌아옵니다. 비스포크 마스크가 완성되었어요. 우리가 원하는 초점 영역이 만들어졌습니다. 큰 빌딩 뒤편으로 모두 블러 처리되었어요. 좋습니다. 아이리스 블러 추가하기. 스마트 필터에 블러 갤러리를 더블 클릭합니다. 아이리스 블러를 추가합니다. 틸트 시프트 블러는 비활성화 시켜줄게요. 키보드에서 M을 누르고 있으면 초점 영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비스포크 마스크 레이어의 빌딩들을 참조하면서 초점 영역을 설정합니다. 아이리스 블러는 13. 틸트 시프트 블러를 다시 활성화 시켜줍니다. 초점 밴드의 가장자리를 흐리게 만들었어요. 오케이. 레이어 마스크 영역을 디테일하게 수정하면 퀄리티 높은 합성을 할 수 있어요. 저는 흰색으로 오파시티를 줄여서 레이어 마스크를 수정해줬어요. 블러를 사용해서 레이어 마스크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선명한 경계면을 살짝 블러 처리합니다. 디테일한 레이어 마스크 작업이 완성됐어요. 좋습니다. 틸트 시프트 마무리 작업을 할게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틸트 시프트 1편과 2편을 참조하세요. 보케 이펙트. 블러 갤러리 이펙트 패널에서 아웃포커스 영역의 보케를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원하는 보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진상의 가장 밝은 영역을 보정해줘야 합니다. 이 사진에서는 스카이 리플레이스먼트를 사용해서 하늘을 어둡게 해줬어요. 블러 노이즈. 블러 노이즈 패널에서 아웃포커스 영역에 노이즈를 만들어줍니다. 노이즈를 추가하면 사진의 질감을 표현할 수 있어요. 비네트 효과. 필터 렌즈 커렉션. 비네트 효과를 추가해줍니다. 가장자리가 어둡게 되면 피사체에 집중할 수 있어요. 컬러 보정하기. 세츄레이션을 올려줍니다. 컬러의 톤을 맞춰줘요. 밝기를 조절합니다.
추가적인 오브젝트 합성을 해줄 수도 있어요. 강의 요트를 합성해 줍니다. 비스포크 마스크를 사용한 미니어처 효과를 완성했어요. 오늘 강좌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G 빠삐였습니다.